한국에서 여러분들 참 이 AI 드론을 잘 만드는 회사가 있네요. 참 한국의 젊은이들이 똑똑합니다.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기술 담당 책임자하고 여러분들 CEO가 다 카이스트 출신들이네요. AI 드론. 중국 기술이나 부품을 일체 쓰지 않는 드론을 드론 이름 250km 시속을 달려가지고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네요. 2015년 창업한 회사인데 니얼슬랩이라는 회사네요. 정찰 전문 드론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냥 자폭용 드론도 만들고 두 개를 동시에 다 만드네요.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5년에 설립돼가지고 아주 국내 토종 드론 업계에 선두주장 같아요. 그동안 궁금했거든요. 현대전이 드론이 워낙 중요성을 갖게 되니까 한국 내에는 드론을 만드는 이런 전문업체들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대표가 37살이네요. 시속 250km를 날아서 적 드론을 그냥 자폭을 하네요. 엄청나죠? 250km. 전 세계적으로 드론 스타트업 기업은 많지만 실제로 제품을 가져와서 시연할 수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니얼슬랩 대표 드론 제품인 카이드는 자율주행으로 시속 250km의 속도를 내면서 시속 120에 130km로 비행하는 적 드론을 격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카이든이란 것은 포격용 드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에이든이란 것은 정찰용인데 카이든 여러분들 속도가 250km이기 때문에 시속 250km이기 때문에 일반 이런 드론이 시속이 120에 130km를 비행하기 때문에 적을 즉 드론을 이런 추적해가 이런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런 드론이 카이든이란 제품인데 여기 자율주행이란 게 이런 뭘 뜻합니까? AI가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원격 조정이 아니고 대단한 이런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핀란드군 초청으로 시연 행사를 가졌는데 그렇습니다. 이 에이든은 감시 정찰에 특화된 드론이고 카이드는 적 드론 기체 충돌에 격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카이든이란 것은 적 드론 속도가 느린 적 드론을 추격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목표지의 이름들 뭐 예를 들면 탱크나 이런 것도 폭발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에이든과 카이든 모두 다 눈 역할한 비전 AI를 탑재해 영상을 촬영하는 동시에 비행체 식별 및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비전 AI를 눈 기능하는 걸 활용하고 그 다음 AI를 두뇌를 확인하고 눈과 두뇌가 합쳐져가 여러분들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죠. 굉장한 그런 한국의 기업들도 있네요. 아주 젊은 분들이 하는 에이든이 먼저 나라가 공격 지점을 정찰하고 공격한 곳에 좌표를 찍어주면은 카이든이 날아가서 해당 지점을 공격하는 식의 연계 작전도 가능합니다. 카이든은 설계할 때부터 폭약을 실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에이든은 정찰용, 카이든은 뭐죠? 폭격용.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 이 젊은 분들이 참 대단하네요. 2015년에 창업했는데 원래 시작은 그 풍력 발전기가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론을 여러분들 올려가지고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기술부터 축적해가지고 드론으로 사업을 여러분들 이렇게 확장했네요. 보시게 되면 이게 이처럼 이 카이든 폭격용, 이게 에이든 정찰용. 에이든은 고해상도 영상 카메라는 물론이고 열 화상 카메라 거리 측정까지 탑재할 수가 있고 얼마 전 미국의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시연을 요청해서 미국 현지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현 시점에 가장 큰 경쟁력은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이 들어있지 않고 서방에 이런 팔려면은 백도화 때문에 중국산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경쟁사 제품 대비 30%가량 저렴하고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성장하게 되면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네요. 카이든처럼 시속 250km의 속도로 적 드론을 정확하게 격추할 수 있는 드론은 전 세계에서 니얼슬랩밖에 못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현대전을 보니까 드론을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더구먼요. 드론 장비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대공 하기 가지고 이러면 쏘고 하는데 정확도가 없으니까 드론이 드론을 잡아서 추격시키는 그런 드론을 여러분들 만드는데 250km면 엄청나네요. 미래 전장은
드론을 비롯한 무인기기들이 싸우는 모습일 것입니다. 누가 성능 좋은 무인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력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양반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사업을 그냥 전자제품으로 접근했네요. 드론을. 항공기가 아니고. 아주 착실히 성장했네요.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풍력발전기 안전점검 분야 드론을 띄워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드론을 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동안 쌓은 소프트웨어 역량을 토대로 드론을 하드웨어 자체 제작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공중비행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현실에 가장 잘 수행하는 하드웨어를 직접 제작하는 생각에 추진한 사업이 지금의 드론 사업입니다. 이번에 아마 국방부 장관배 드론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1등을 한 모양입니다. 카이드는 킬러 드론 대에서 150km 비행 중인 드론을 비전 AI 기술로 식별해 자율 비행으로 거리를 좁힌 후에 최도 250km에 이르는 속도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게 원격 조정 없이 전부가 다 여러분들 예, AI 비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눈 역할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AI를 이용해가 여러분들 때리는 눈과 두뇌가 결합해서 때리는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들 작업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AI 비전 그리고 AI 여기 보시면 일반 드론하고 AI 드론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물어봤습니다. AI 드론은 스스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지형 지물을 판독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목표물을 정확히 겨냥하고 타격한 이후에 기한하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일반 드론은 조종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AI 탑재 드론은 하고는 상당히 여러분들 화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AI 드론은 인간보다 약 5배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감정적 동요 없이 일관된 목표를 수행할 수 있고 일반 드론은 조종하는 그런 조종사의 기술과 경험에 크게 의존하니까 그 AI 드론이 여러분들 막강한 그런 화력을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